난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음. 내 기준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달까. 우리 성향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가. 하긴 너무 튀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해. 인정 크크. 편견이라 어려운 문제지. 뭐 사람은 원래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하니까. 말은 쉽지만 실제로 편견 없이 남을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. 그렇지.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그래야 좀 더 다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? 딱 너가 할 법한 말이네. 크크크. 물론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지.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들 빼고 말이야. 크크. 그런 인간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음. 아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크크. 편견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인간극장에 나오신 할아버지 생각나네. 크크크. 아, 그거 나도 봤어. 크크크. 편견 없으신 할아버지 말하는 거지? 난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해. 근데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. 하긴 오죽하면 혐오의 시대라고 그러겠냐? 서로를 이해하라고 만든 MBTI를 편견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말다 했지 뭐. 누구는 이 유형이니까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지. 크크. 사람은 각자 한 명 한 명 다 다른데 말이야. 나도 개성이 좀 강한 편이다 보니 좋지 않은 시선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좀 슬프기도 해.